그럼 이제 3부를 넘어갈 건데요. 이제 절반쯤 왔어요. 좀 천천히 갈게요. 3부까지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이 있을 거니까. 21번 갈게요. 21번. 밑줄을 그은 왕에 대한 설명. 밑줄을 그은 왕에 대한 설명. 그, 왕 1년 3월 14일, 광해를 피하여 군으로 보관다. 광해군이죠? 그, 왕의 칭호를 못 받았어요. 이광정, 이귀, 김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창대군 등의 관복을 회복하다. 임목 대비의 의복을 바꿀 시기를 정하도록 예조에 하교하다. 네, 임목 대비 살아있었어요. 반정의 공이 있는 김자점 등을 육품직에 제수하다. 이때는 김자점이 육품이에요. 근데 이제 김자점이 그 김자점을 그 나중에요. 그 김자점이 나중에 도원수가 되잖아요. 김자점이 나중에 그 호란 당시에 도원수를 맡아요. 그러니까 그 정묘호란 때는 장만이 도원수를 맡았는데 그 이후 이제 김자점이 도원수에 올랐는데 그 김자점이 뭐 제대로 한 게 없었죠. 그리고 김자점은 나중에요. 네. 그 참형을 당해요. 그렇고 그러니까 김자점 나중에 형벌을 받아서 죽어요. 김자점이 인조 제위 초기에는 육품이었다는 거. 그래서 인조 반정 그 정답은 3번인데요. 총흉청과 수호청을 설치하여 도성을 방비했어요. 그래서 그 수호청, 남한산성에 가면 수호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고요. 22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이거를 찾아가는 건데 그 22번 지도를 좀 볼까요? 김시민 전공비 촉성루 강민첨 탄생지. 오, 강민첨이 여기서 탄생했구나. 그 고려 거란전쟁 때 강감찬의 그 강감찬이 사령관일 때 상원수 강감찬의 그 부관, 부원수가 강민첨이었어요. 진주네? 요즘 진주특별시 유튜브 채널도 있던데. 김시민 전공비가 있으면요,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은요, 그 아무래도 그 관련 유적들을 찾으면 되는데 정묘호란 정봉수 활약상 이거 해당 안 되죠.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장소는 충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 진주밀란. 진주밀란, 그 조선 말기 때 있었던 밀란이에요. 자, 23번. 주상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를 해방시켜서 모두 양민으로 살도록 허락했다. 노비아는 도남문 밖에서 불태웠다. 자, 23번. 이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때 노비들을, 공노비들을 해방시켰다. 공노비들을 해방시킨 이유는요. 양민으로 먹고 살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노비들은 세금에
납세 의무가 없거든. 그래서 조선 순조 때, 순조 때 1번, 정답 1번이에요. 신유박해. 네, 신유박해로 다수의 그 천주교도 가톨릭 신자들이 처형이 돼요.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된 건 광해군이고, 탕평비 건립은 영조. 자, 24번. 24번 조선 후기 활동한 상인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개성상인은 송상이죠. 그리고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 불립니다. 어우, 목에 뭐가 걸리게. 24번에 2번. 송상들은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개성 쪽 상인들, 평양 쪽 상인들 이쪽이 대박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당시 조선은 중국하고 조공 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공 무역을 그 오가는 그 육로, 그 북경까지 오가는 그 경로가요. 배로 안 갔어요. 육로로 갔던 이유는 그 중간중간에 다 무역을 했거든요. 상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무역을 해요. 그래서 개성하고 평양이 대도시가 된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는 평양이었어요. 지금은 부산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2의 도시는 평양이었어요. 우리나라 근대사까지는 제2의 도시는 평양이에요.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제2의 도시가 되죠. 자, 25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 조보, 일성로, 비변사 등로,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관찰기록 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자, 관찰기록, 관청에서 기록하는 기록이죠. 승정원 일기, 인터넷 검색. 그쵸. 자, 25번 정답은, 이제 우리나라 그 기록유산이 대박인 건 알죠? 그래서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까지 했던 거는 조선왕조실록이고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게 아마 조선왕조실록일 거예요. 아, 근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요. 그 실록이라고 쓰여있는 거하고 일기라고 쓰여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록이 없는 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조선의 정종실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왕조 실록을 그 사초들을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는 시점은요, 왕이 죽어야 그 시대의 실록을 편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종의 재위 초기까지만 해도 그 태조실록이 편찬되지 않았어요. 그 태조는 태종 때 죽었죠. 태종 재위 시기 때 죽어가지고 그 뭐냐 태조실록이 없어요. 태조실록이 없고 아니 태조실록이 그때 나와요. 정종실록은 그래서 없어요. 정종실록이 없고요. 그리고 그 정종은 이제 그 나중에 상왕으로 돼가지고 그 뭐냐, 정종은 그 나중에 세종 때 죽거든요. 세종 1년에 정종이 죽고 세종 2년에 원경왕후가 죽고 그리고 세종 4년에 태종이 죽어요. 그때서야 태종실록이 편찬이 되고 그리고 그 정종실록은 그렇게 묻히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25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6번 갈게요. 경복궁역의 사직단? 사직단 내가 안 가봤고. 그 다음에, 그, 종묘. 그리고, 그, 문묘. 선농단. 그, 선농도 있어요. 그, 제기동 그,
선농단 있고요. 그 청량리 가면 전농동이 있죠. 그 서울 시립대. 그 떡정규 사거리 가면 거기가 시립대인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묘, 그 다음에 이제 동관왕묘 이런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26번 그 뭐냐 26번 같은 경우 정답은 5번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 그 선농단에서요. 그 선농단이 그 이제 조선이 이제 농사철 될 때요. 그 밭 갈기 시작하면서 그 약간 왕이 약간 시 그 밭을 가는 신용을 하는 곳이에요. 진짜로 그 왕이 그 농사를 짓겠어 조선시대에. 그래가지고 그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요. 그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아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소고기를 뼈를 고아요. 그 소고기 뼈를 고아서 만든 게 선농탕, 설농탕 해가지고 현재 우리 그 설렁탕이 된 거예요. 예, 설렁탕, 그 곰탕이 거기서 생겼다. 설렁탕이. 그 사골곰탕 그 고급 음식이에요. 자, 그리고 27번. 밑줄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 한번 볼까요? 조선에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1710년에 발행한 은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져서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부산의 초량 외관에서 이루어진 인삼 교역을 통해서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은으로 그 조선의 상인들은 청에서 비단 등을 사들였다. 그래서 27번 정답은 4번이에요. 기유 약조를 체결해서 무역을 체결. 그 이제 일본이 이때서야 이제 무역을 재개를 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8번. 그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윤국형은 우성전과 유성룡의 신복이며 이성준과 한집안 사람이다. 그래서 정철을 탄핵할 때 옥당은 여러 날 동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선비들을 구별할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뭐라 가라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을 하여 당쟁의 시발을 크게 열어놨다. 그 남인은 그래서 수장이 유성룡이에요. 그 어쨌든 그 남인들은 이제 퇴계의 제자들이에요. 남인들은 퇴계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인 쪽이 약간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고 그 서인 쪽은 율곡의 제자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28번. 28번의 정답은 3번. 이연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유를 이뤘죠. 얘기했죠? 퇴계의 제자들이 주유를 이뤘다고. 남인은 퇴계의 제자들. 유성룡이 퇴계의 제자예요. 퇴계의 제자고요. 그 다음에 29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 최재우 경제사 체포 동학이죠. 자, 동학이 교수 최재우가 2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경주에서 체포됐어요. 대구 감옥으로 이송돼서 문초가 진행되고 있으며 흑세무민의 죄가 적용되어 효수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처형됐죠. 네, 정답은 2번.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십천주를 강조했다. 한울림. 그 가톨릭에서의 하느님 마고 같은 의미, 개신교에서 하나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29번 정답 2번. 근데 여기서 성미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헌금,
헌미헌금제도가 있어서 성미제도. 근데 이제 손병희 때 이르러 가지고 정식으로 천도교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종교다운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배제학당 이거는 개신교고요. 그다음에 새생활운동 이거 원불교예요. 그 제사와 신주 모시는 문제로 정부에 탄압을 받은 게 가톨릭 천주교. 자, 30번까지 가고 잠깐 쉴게요. 가가 낙향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개사당. 반개수록을 저술했다고 하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자, 선택지 볼까요? 1번 정조 때 규장과기 검서관, 2번 동국지리지 저술, 3번 지전설 주장, 4번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열하에게 집필. 이건 박지원이고. 5번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했다. 30번 정답은 5번 자영농 육성. 그러니까 그 중농학파예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중상학파고. 그래서 중농학파 중에 한 명이에요. 굳이 이 사람이 누구냐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알면 좀 편해져요. 이 문제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30번 문제까지 했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그 잠시 쉬어가도록 할게요.